경북의 연근의 대게 생산량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703톤에 달하던 대게 어획량은 이후 표를 보시는 것처럼 부침이 매우 심합니다. 그나마 지난해는 1719톤까지 어획량이 회복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료에 대한 어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업을 나가도 잡히는 대게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금을 15폭을 나가고 한 틀을 땡겨와도 한 300마리, 최고 못 잡아도 300마리씩 항상 많이 잡으면 500마리, 1000마리를 잡는데 지금은 그한틀 땡기가 50마리 올라올까 말까요? 어민들이 꼽는 대게 어획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소음과 불법 조업, 서식 환경이 변화해 자원이 줄고 있는 데다 인건비나 기름값 등 조업 경비는 더 오르다 보니 알면서도 불법 조업의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금어기도 무시하고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도 잡아 유통시킵니다. 아마도 좀 궁핍하니까 그러겠죠. 뭐 내가 볼 때게 어려우니까 하겠죠. 뭐 돈이 있으면 안 하죠. 어선과 탑차 주변에서 대게가 담긴 자루 수십 개가 나왔는데요. 모두 암컷 대게들로 불법 포획한 것들인데 해경이 일일이 세봤더니 7,600여 마리나 됐습니다. 해경이 끈질긴 추적 끝에 선장과 육상 운반책 등 5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건데 동해안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들입니다. 암컷 대게 한 마리는 많게는 10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사라지면 10만 마리가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걸 잡거나 유통하고 파는 일은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까지 함께 처벌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동해안에서 더 이상 대게를 볼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대게 암컷은 3만에서 5만여 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대게 암컷 포획 행위는 대게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대게 자원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조업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은 육상 소규모 창고를 거쳐서 전국 내륙으로 택배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은 일반 대게보다는 조금 싼 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위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원이 한정되고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성수기 대게 값은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대게는 시가에 따라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단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소비자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좀 피부로 가격 높아진 걸 느끼고 있고요. 뭐 낮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뭐 대체 품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이 가득한 암컷 대게도 쉽게 맛볼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게가 많이 잡히던 옛날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업을 제한하는 금어기가 생겼고 암컷과 어린 대게는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의 욕심이 결국 악순환의 반복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훅 윤경보였습니다.